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하늘의 이상한 물체. 2. 대한민국 국방부의 충격적인 발표. 3. K2의 우수한 성능.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한국과의 방산 계약에서 1년치 국방예산을 쏟아냈던 폴란드의 진짜 목적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러시아 침공의 다음 희생양이 될 것이 자명한 폴란드가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이견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유럽연합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군비 증강의 목적에 대해 단 한 번도 러시아와의 전쟁을 대비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얼마 전 러시아의 한 군사 전문가는 폴란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적국이 러시아가 아닌 독일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와 독일은 그야말로 피를 피로 씻는 역사를 무수히 반복하며 1991년 양국 간의 제3공화국 국경 확정 및 우호조약이 최종 체결되기까지 이들은 무려 1000년 넘게 크고 작은 전쟁을 지속해왔습니다. 이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독일은 폴란드의 분할과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두 차례나 폴란드를 멸망시켰으며 때문에 폴란드는 독일이 세계대전에서 두 번이나 패망하고 난 뒤에서야 간신히 독일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폴란드의 입장에선 한 번 당하기도 어렵다는 국가 멸망의 치욕을 두 번이나 당했으니 당연히 독일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리가 없었고 이러한 악연은 우리의 생각보다 골이 깊으며 지금까지도 유럽에선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를 사자성어로 사생결단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21세기 들어서는 양국의 관계가 많이 호전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황에 따라 국민 감정이 극과 극을 오가고 있으며 특히 난민 문제와 관련해선 폴란드인 이주민 노동자와 유럽연합의 보조금 문제 때문에 아직도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폴란드의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이 갈수록 독재로서 인권 탄압에 나서자 하데 메르켈 독일 총리는 공개적으로 법과 정의당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인 갈등까지 심각한 수준이었죠. 실제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맺기 전 폴란드와 독일 사이에선 또 한 번의 심상치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83주년을 맞아 폴란드는 당시 자국을 침공한 독일에 1조 3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752조 원의 엄청난 피해 배상을 요구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폴란드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의 카친스키 대표는 1939년부터 전쟁이 종식된 1945년 사이 독일군의 폴란드 점령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독일의 침공은 믿을 수 없이 잔인했고 오늘날까지 여파가 이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다면서 폴란드 의회의 2차 대전 피해 배상 위원회 감정 결과 그 규모가 1조 3천억 유로로 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십 년에 걸쳐서라도 이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폴란드의 최종 목표라며 세계 10개국이 독일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은 만큼 폴란드 또한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독일 외교부는 피해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폴란드는 1953년 피해 배상을 포기했고 이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는 둥 이것이 오늘날 유럽 질서의 버팀목이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법과 정의당은 구소련의 강요로 이뤄진 당시 합의가 무효로 판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2015년 집권 이후부터 무려 7년 동안 꾸준히 배상을 요구하고 있죠. 일각에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여당의 정치 캠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으론 지난 수백 년간의 앙금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폴란드는 이를 끈질기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죠. 다만 폴란드가 단순히 정치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충분한 힘이 있다면 전쟁과 같은 과감한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서둘러 맺은 이유는 독일 국방부의 군비 증강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중론인데요. 그런데 이때 폴란드에서 한국의 K2 흑표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에 대결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독일과 유럽연합국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5월 현대로템 창원 시험장을 찾았던 마리오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K2 흑표 전차를 타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당초 폴란드가 구매하려던 독일제 레오파르트 2A7 전차가 장애물이 있는 노면에서 퉁퉁 튀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K2 전차는 시험장 주행 도로의 울퉁불퉁한 노면을 아무런 충격 없이 지나갔기 때문인데요. 잠시 두 전차의 비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부하 슈차큰 장관은 엑설런트를 외치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전차의 충격 흡수 능력은 기동 중 사격과 초반에 이은 두 번째 사격 명중률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K2 전차에는 로드암 내장형 유기암 현수장치 즉 ISU라는 충격급 수장치가 갖춰져 있고 이는 사격 시 포신을 안정된 상태로 자동 계산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장치 덕분에 K2 전차는 기동 중에도 2km 앞에 적 전차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며 또한 1차 사격 이후 포신의 흔들림이 적어 곧바로 2차 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는 달랐습니다. 현수장치가 판스프링으로 된 기계식이어서 포신의 떨림을 고정하기가 어려운 데다 전차가 움직일 때 사격 시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반면 K2 전차엔 자동장전 장치가 있어서 전차병 3명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며 분당 12발까지 쓸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마저 레오파르트는 해당 장치의 부재로 이동 중 사격량이 K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말았죠. 결과적으로 평지에서 두 전차가 맞붙으면 높은 확률로 K2 전차가 이긴다는 얘기인데요. 두 전차가 돌격 중 K2 전차는 2km 거리에서 적군의 전차를 맞히는 것이 가능하지만 레오파르트는 포신의 떨림으로 명중률이 크게 낮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T-90 전차도 마찬가지로 레오파르트 전차처럼 기계식 판스프링 방식의 현수장치를 사용하고 있어 명중률이 낮기 때문에 K2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실제로 증명됐습니다. K2 전차는 지난 1월 노르웨이 레나 기지에서 나로 표준인 4분의 1 크기 목표물을 정확하게 사격하는 데 성공하여 폴란드를 비롯한 나로 연합의 빠른 속도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K2 전차의 성능에 놀란 부하 슈차 큰 장관은 폴란드로 귀국하자마자 일주일 뒤 전차를 검증할 전차장 외에도 K9과 FA-50을 평가할 공군 조종사, 소프트웨어 담당자 등 전문가 팀 34명을 한국에 급파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 폴란드가 한국 무기체계를 25조 원어치 이상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코 행운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처음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기였으나 K2에 이어 K9까지 2014년 노르웨이에서 독일의 PH-2000을 상대로 한 야전 시범에서 완승하는 등 한국의 방산기술이 독일을 능가했다는 걸 안 이상 폴란드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현재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유럽연합의 동맹에도 금이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무기로 글로벌 파이어파워를 6단계 이상 끌어올린 폴란드와 반대로 역사상 가장 취약해져 있는 독일의 사이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폴란드가 자신들이 겪은 치욕을 씻는데 지금만큼 좋은 타이밍도 없다는 것이며 이는 무엇보다 폴란드군 당국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독일은 2차 대전 피해액 1,759조 원을 배상하라. 폴란드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정확히 83년 지난 1일 독일에게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폴란드 집권 법과정의당 대표이자 부총리 야로슬라프 카친스키는 기자회견에서 폴란드 의회 2차 대전 피해배상위원회가 2차 세계대전이 폴란드에 야기한 피해를 감정한 결과 그 규모가 1조 3천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습니다. 카친스키는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독일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고 가혹했고 그 영향은 많은 경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카칩스키는 우리는 보고서를 준비했을 뿐 아니라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렸다 면서 배상금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독일과 마주할 것이다. 긴 길이 될 것이고 쉬운 길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독일은 폴란드가 1953년 더 이상의 피해 배상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라며 폴란드의 모든 피해 배상 요구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칩스키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전 세계 10여 개국이 독일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았다며 폴란드가 이로부터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의 충격적인 발언과 요구에 독일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지만 같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 일본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한국에게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야후에 이 기사가 올라가자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독일이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양심적인 댓글들이 달리자 싫어요가 다수 달리며 외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인들 중 눈치 없이 단 댓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무엇보다 도의적 도덕적으로 일체의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독일은 실수다. 금액이 얼마든 100년, 200년에 걸쳐 성의를 나타내는 것이 독일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냉전 때의 배상액이 부당하게 낮았다는 것 때문인데 공산주의 확대 방지를 우선했기 때문에 자유경제국의 부담을 낮춰주었다. 당시에도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미국이 허용했다.
너무 적으면 제대로 계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일본이 준 아시아국 피해에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국내 네티즌들은 한국은 일본에 2000조 이상 요구하자. 일본에 비해 독일은 점령? 기간이 짧았죠. 한 5년 될까요? 우리는 30년 이상 점령당했으니 기간만 따져도 6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얼마 전 강제노동 한국 피해자에게 일본이 931원을 보내며 조롱했다며 한국도 당당하게 일본에게 정당한 피해액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폴란드 정부가 소련의 영향하에 있던 1953년 소련과 동독의 배상면제협정 이후 사실상 배상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1953년 당시 배상면제협정이 소련의 간섭에 의한 협정이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해서 5억 달러를 받으며 국교를 정상화시켰지만 이것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12년 우리 대법원은 이 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일본은 한국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북한은 일본과 수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의 피해 배상 욕구가 유럽에서 공론화되면 앞으로 한국이 일본의 배상액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폴란드의 막대한 배상액 요구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돈 받아서 주려고 20조 규모로 K무기 구매 계약한 거군. 혹시 이거 돈 받아서 우리 무기 사나요? 히읗. 폴란드가 최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한다며 한국 무기들을 대거 도입했는데 이 돈을 받아서 한국 무기를 더욱 사려고 할 것이라고 추측하며 한 말입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장을 하는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전차, K9자주포, FA-50경공격기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제 다연장 로켓 발사기 K239천무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폴란드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은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위해서 최대 150조 원을 쓸 계획이라며 구소련제 무기를 폐기하면서 한국산 무기 구입으로 군을 강화하려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가 전세를 역전시키며 러시아를 초토화시켜 다연장 로켓이 현대전의 게임체인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하이마스를 주문하려면 미국의 생산 능력과 요구사항이 너무 크다면서 다시금 믿을 만한 한국산 다연장 로켓을 선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천문은 하이마스와 대등한 기동력을 갖췄으면서도 방어력은 더 우수하고 화력은 2배 이상으로 사격 명령을 받으면 16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도 로켓을 사용하면 80km 밖 표적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사거리를 최대 200km까지 늘리기 위한 개발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대거 무기를 수출하자 지금 일본에서는 경각심을 가지며 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현대비즈니스는 지난달 29일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폭매하는 이유와 일본의 방위산업이 너무 위험해졌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켰고 중동과 유럽의 국가들은 한국의 새로운 시장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투기도 개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FA-50을 타면서 톱세일즈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올해 봄 필리핀에서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렸는데 한국이 전시공간의 4분의 1 이상을 점령해 미국과 일본, 터키의 부수를 압도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 중 한 명은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다고 한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일본은 고객이 자위대밖에 없어서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못했고 일본 내에서는 무기 수출을 싫어하는 여론의 존재가 문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미디어가 무기 개발이나 수출을 비판해 제대로 방위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다수 네티즌들은 이 기사를 보고서 동조하는 의견을 보였지만 세계 방산시장을 제대로 아는 이들을 이같이 뼈때리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본제 무기가 팔리지 않는 이유는 학술회의나 무기금수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성능과 신뢰성. 국내에서는 자위대 장비가 세계 최고 성능처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계 수준인지 그보다 떨어지는 것이 많다. 게다가 가격은 배 이상.
사실 폴란드에 팔 수 있는 육상 장비가 생각나지 않는다. 일본제 무기는 실전 경험이 없다. 고성능으로 조금 싼 무기를 만들 수 있어도 그래도 결국 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우크라이나는 명분이 설 좋은 기회였지만 그것도 놓쳤다. 그래서 일본은 비싼 국산 무기로 쓸 수밖에 없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일본의 무기가 왜 팔리지 않는지 근원적인 이유를 말해주면서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데는 높은 경쟁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 내에서 과거 망언을 일삼았던 아소다로의 말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소다로는 대만과 중국이 대치하는 것을 두고서 일본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도 유엔은 전혀 기능하지 않는 사태에 빠지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국제 정치의 현실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일본의 군비를 늘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말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결국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처럼 스스로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경쟁력 있는 무기를 생산하지 못해 불안해하지만 한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은 하이마스단 8대만으로 러시아군을 초토화시키고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포방부라 불리며 포병화력에 있어서는 전 세계 1위라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이마스보다 강력한 무기 천무가 218대가 있고 150대를 더 뽑을 예정이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